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정 추진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한해 전반적인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 추진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민관군 합동 방역과 시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 행렬과 자원봉사자들의 면마스크 제작 등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설립 인가를 받았고, 분만 산부인과 개원, 화랑 설암할 개관, 영천댐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영천 경마공원 사업 승인 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 농업, 교육, 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에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한 시민들의 저력으로 영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였으며, 내년에는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시장님. 영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지방 소멸 위기에 영천시는 어떤 대책을 또 추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취임 초부터 인구가 늘어야 영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 증가를 최우선 현안으로 정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13년 만에 지난 9월 23일 분만 산부인과 영천 제2병원을 개원했고, 병원 개원 후에 8일 만에 첫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원스톱 출산 시스템을 갖추고, 원정 출산을 했던 지역 임산부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게 돼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출산 양육 환경을 해결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양육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아이는 300만 원부터 넷째 아이 이상은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식비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보다 3년 앞당겨 시행했던 초중고 무상급식을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를 했고, 공직사회부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난해 영천시 출생아 수가 659명으로 합계 출산율 1.549명으로 경상북도 시단의 지자체 중 합계 출산율 1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1등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이번에는 경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 9일자로 이 경상북도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2009년에 제4 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 11년 만에 영천 경마공원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이 늦어져서 실망하던 시민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사업 승인이 더욱 기쁩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금호읍 성천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에 이른 44만 평 부지에 조성이 되며, 총 사업비 3,657억 원 중 한국 마사회가 3,057억 원을 부담합니다. 경주로, 관람대, 마사, 동물병원을 비롯해 루지촌,
힐링 승마원, 수면공원 등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대해서 영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시는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마사에는 최종 설계, 건축 허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지역 현안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대구 도시철도가 영천으로 연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영천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대구 도시철도 금호까지 연장입니다. 금호 연장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당위성을 건의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를 방문해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영천 경마공원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영천시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합쳐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들이 모두 말끔히 해결된 올해처럼 내년에도 영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행보를 보니까 이 대구 도시철도도 조만간 영천으로 연장이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